다섯 일 다섯 일 다섯 일 다섯 자 일곱 여덟 호흡하면서 아홉 자 웃으면서 자 일곱 역시 방송인이야 와 연예인이야 연예인 여섯 일곱 조금 빨라졌어요 셋 넷 다섯 후 네 떠버린 둘 셋 써 됐어 일곱 I did win it Make an excuse Don't make an excuse I'm so disappointed in you I won't do it again I won't do it again I let it go this time 대박이랑 인사를 하고 샤워 시킬 때가 된 것 같아요 대박이 그리고 저는 이제 소고기에다가 밥을 먹고 넷플릭스 한 편을 볼 거예요 짜자잔 어이구 짜자잔 알라딘 저는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물론 뭐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쪽에서 알아본 경우가 많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엄청 사서 입었거든요 그리고 언더아머도 항상 제가 사서 입었었고 그리고 그 뭐야 교촌치킨도 항상 먹던 것만 먹고 그러면 또 알라딘을 또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책 먼저 보기 전에 뭐냐 이제 또 거의 다 떨어져 가긴 하는데 소고기를 일단 이렇게 꺼내놓고 이거 해동 한번 돌린 다음에 구우면 되니까 사실 소고기 굽는 게 좀 귀찮은데 저녁에 딱 매크로 관리 잘하고 칼로리도 잘 관리했는데 저녁에 와서 또 닭가슴살 먹고 자면 좀 그렇잖아요 제 낙이에요 10 million off of Drogon Limited 8 million off of Epling RTX $9 million What did you say? Harvey, he used a lawyer 드디어 80.9kg네요 이게 확실히 처음에 한 4kg 빠질 때까지는 막 쭉쭉쭉 빠지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 되니까 진짜 천천히 빠지네 근데 이럴 때 급하다고 음식 줄이잖아요 그러면 한 79kg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쪄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돼요 80kg대로 진입을 했으니까 아마 내일 한 번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마 이제 조금씩 더 내려갈 거예요 아무튼 빨리 씻고 하체를 할 건데 파워 레그 프레스 15세트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3세트째고요 지금부터 12세트 남은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하나 둘 셋 아홉 마지막 네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셋 넷 아홉 열 네 하나 넷 다섯 오 좋아요 자 일곱 여덟 여덟 열 아홉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네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또 속을 열어볼게요 98칼로리 98칼로리라는 한번 먹어볼게요
이렇게 생겼고 육포 느낌인데요? 바삭한 육포? 이건 나쁘다가 일단 밥 다 먹은 다음에 나랑도 사이다랑 해가지고 먹으면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밥이 다 떨어져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던 하나, 단 하나 남아가지고 이걸로 먹습니다. 오늘 고기 너무 맛있게 구워진 것 같아요. 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챙겨요. 그리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먹을 간식 육겹밥 하나 챙겨주고 이 녀석까지 같이, 이 녀석 어제 산 거죠? 이거 챙겨줍니다. 그리고 크레아틴, BCAA, 임팩트 웨이, 아이솔레이트. 이게 제가 이제 아침에 나갈 때 가져가는 저의 이제 하루 동안 먹을 식량이에요. 그리고 저녁은 집에 와서 먹으면 되니까. 어제는 운동을 쉬었어요. 어깨를 하려고 했었는데 쉬었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고 독서 좀 하다가 어깨 운동을 간단하게 하려고요. 오늘은 또 외부 일정이 있어요. 주말인데 유도 선수 안철홍 선수라고 계시거든요. 그 안철홍 선수님께서 개업식, 개관식이라고 하나? 네, 그거 개관식을 하시는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됐고 오늘 가면은 또 굉장히 유명한 유도 선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일 것 같고 전까지는 저의 이제 개인 신변 정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등이 약점이에요. 왜냐면은 제가 이렇다 할 등 운동을 잘 한 적이 없고 대부분 저는 데드리프트만 했기 때문에 등이 약점이에요. 운동한 시간에 비해서 사실 등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죠. 그래서 이제는 진짜 완전 바디빌딩 식으로 등을 좀 두껍고 크게 만들 생각이에요. 물론 가슴도 이렇게 더 갈라지게 만들 거고 어깨랑 팔, 제가 팔도 약점인데 이 팔도 네,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네, 좀 대피 좀 있게 만들 생각이에요. 엄마가 볶음밥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닭가슴살에다가 간단하게 먹도록 할게요.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. 볶음밥은 아니고 뭔가 비빔밥 같은데. 아 그리고 그 현재완 구독자님께서 추석 선물로 스팸 세트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엄마가 까버려가지고 네 이렇게 있고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저 대학생 때부터 항상 잘 챙겨주셨었는데 오늘 커피 약간 신났어.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노래 들으면서 그 공부 책 읽으면 집중 잘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 어떤 노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. 힙합 이런 걸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죠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공개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듣는 것들을 여기 그냥 보여드릴게요. 이런 노래들을 듣고 약간 피아노 곡인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제 드래곤볼 노래 그리고 그 코이 그러니까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그 드라마 OST 좋아하고 그 키미노나와 너의 이름은 OST는 다 좋아해요. 그래서 그걸 피아노로 연주한 것들은 그냥 다 담아놨어요. 그래서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.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.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보다는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. 구하라. 그래야 너희가 받을 것이다. 문을 두드려라. 그래야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. 간절히 구하고 있는 힘껏 두드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는다.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.
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. 촬영 소품, 소품? 촬영 장비만 챙겼어요. 나라는 아는지 날 사귀는 동안에 지켜줄 몇 가지 너에게 바라는 기대봐 어깨에 내게 말해 입술이 아 이제 안 막힌다 가자 여러분. 그리고 또 안바울 선수님께서 이렇게 옆에 또 계신데 제가 사실 이제 안바울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. 결승에서 그래서 그런 거 인스타그램을 올렸었는데 그걸 혹시 보시지 않으셨죠? 모르겠습니다. 그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. 그래서 혹시 제 그 일반적으로 유도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간단한 생각이나 뭐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